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616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자, 의무자가 낼수 있는 등기필 정보 인감이며, 물론 그 의무자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총회, 사원총회, 종중총회 결의서 있죠? 자, 그러면 권리자가 낼수 있는 뭐예요? 당연히 등기필 정보, 권리자가 낼수 있는 뭐예요? 주소증명서면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자, 등록번호 증명 서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무자가 내는 게 있고, 뭐가 내는 게 있고, 권리자들이 내는 거 있고, 이런 서류를 뭐 해오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다 뭐예요? 일단 다 등기 신청을 뭐 해서 접수를 받죠? 그래요.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등기 접수를 받는 거, 접수를 모아두면,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 자, 이렇게 접수 받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시 신청을 봅니다. 동시 신청. 자, 그럼 일단 접수는 무조건 받고, 우리가 접수 시기는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죠? 자, 동시 신청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단,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무슨 등기는, 환매 등기는 동시에 됩니다. 만약에 뭐예요?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등기 한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환매 등기는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는? 특기 신탁 등기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신청해. 그다음에 하나 보자면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전부를 다 묶어놓고 1등기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일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할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플러스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예요? 구분 건물에 자 표시 등기 있죠?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심사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예, 형식적 심사를 기본 제도로 합니다. 실체 관계를 따져 묻지는 아니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접수 효과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것이고, 동시신청 있죠? 자, 특히 뭐예요? 이전 등기, 환매 등기, 이전 등기, 신탁 등기. 구분 건물이 일부만의 보존 등기는 나머지 표시 등 동시에 한다. 그 다음에 심사는 형식적 심사고, 넘겨보시면, 자, 617페이지에 등기 신청이 뭐예요? 심사를 해서 서류가 완비가 됐어요. 완비가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보는지 식별부를 뭐 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 한다는 게,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일단 등기관은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예, 권리자에게 뭘 겨부해줘요? 등기필, 정보를 겨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소관청에 있죠? 대장소관청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예요? 사실을 통지합니다. 변경 사실 통지한다. 근데 서류가 이제 뭐예요? 서류가 뭐하다면, 미비하다면 뭐예요? 미비하다면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게 각하예요. 등기 뭐 한다고?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가 법 몇조 29조에 1호부터 몇 도까지 11호까지 11개가 있습니다. 각하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게 이제 1호는 관할 위반이고 이유가 중요하죠? 자, 이유가 중요해요.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 있죠? 어디에? 거기 617쪽에 중간에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나오죠? 저 여기 없는 물건은 뭐예요? 근데 모델하우스 구조상 공용 부분 그죠? 자, 그다음에 예, 자 주택 앞에 지붕 있죠? 지붕이 안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거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등기 등록 없는 권리, 유치권, 점유권 뭐예요? 주의투지통행권 그런 게 이제 아닌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일용. 이거부터 외우자는 얘기예요. 부일용. 예,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예,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영유물권이죠? 이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뿐이 없다는 게 영유물권. 네. 저당권하고 뭐예요? 저당권하고 소유권 연등기는 공유 지분 있죠? 공유 지분. 그러니까 이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이렇게는 등기할 수 있다니, 이렇게는. 근데 용인물권은 공유 지분에서 등기하지 못하고,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와 저당권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지분만 나오게 되면 보존 등기하고 뭐안 돼요? 상속 등기 안 돼.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이게 외워졌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세 가지. 이세 가지가 뭔데? 자,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은 이 대주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뭐예요? 지역권은, 유역지물하고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비담보 뭐예요?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이세 개를 좀 외워두자. 이세 개. 이세개 이제 이렇게 세개 외우고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생각이 나요. 가등기 배울 때 절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가능해요.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라는 특약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자, 세 번째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농지 전세권 안 되고 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일부 지분만의 보존등기, 일부 지분만의 상속등기 안 되고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으로 할 것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게 보존등기, 보존등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신청 취지 허용되지 않는 거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이전등기 안 되든가 공유 지분의 용익물권 이런 게다 그렇다는 게. 자, 그다음에 환매 등기를 이전 등기와 동시하지 않고 이전 등기 후에 한다든가. 자, 이런 게다 신청지에 어긋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거부터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게 기억이 되고 딱 이렇게 읽어봐서 이해가 안된걸잘 보시고 중에 오래 나오니까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외워지면 저거 외웁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 신청에 보정하게 되면, 보정하게 되면 당연히 고쳐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자. 등기관은 흠결 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에 등록한 후 보정 명령을 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잘못을 보정했을 때는 각하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정해 오면 순위를 보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취하는 뭐예요? 취하는 마지막에 시험 문제라는 게 18회 때죠? 우리가 34회니까 자,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8회, 16년이 지나가고 있죠? 작년에 15회죠. 15회적인데 한번 했는데 취하는 뭐예요? 그렇게 자 우리가 문제풀이 할때 봤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자 하니까 한마디로 철회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각하는 신청서를 안 돌려줘요. 왜? 각하 결정 한번 만들고 신청서는 기타 부속 서류에 편철해요. 근데 취하는 다 돌려줘요. 답으로 나왔던 걸 봅니다. 공동으로 신청 자 이게 공동하고 신청하면 공동 취하고 단독이면 단독 취한대.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신청했죠? 왜?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고, 관할 등기가 같으면 하나를 일괄로 할수 있죠? 이 중에서 일부 취하만 가능해요. 일부 취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마지막 18회 때 답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두 번째, 등기를 일괄 신청할 경우에 그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 그랬어요. 등기부에는 우리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류가 있을 때, 이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구류 있을 때 어디에는 이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 표제부에는 절대 등기 목적 이전 등기 저당권 소유 등기 등기 목적과 접수번호는 갑구을구에만 있는 거예요. 등기 목적과 접수번호. 그다음에 뭐예요? 대지국도 등기는 자 갑구나 을구 상란에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상란에 쓸 사항이 아닌 거라면 대표적으로 그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제부에는 거기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물론 두 번째는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대지권에 있을 때그 권리 표시하는 등기는 표제부예요. 갑구을구에는 당연히 뭐예요? 거기 접수번호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등기 목적 있죠? 등기 목적 있고, 그다음에 맨 아래 뭐라고? 맨 아래서 두 번째 대지권 뭐라고? 뜻등기, 직권으로 주등기를 하는 거.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자, 619페이지에 등기 완료 절차. 그래서 등기 관리자한테 등기표 정보 주죠?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보존 등기 마치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오는 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2번 이전 등기. 자, 물론 가등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있죠? 예, 설정 등기.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거 있죠? 가등기. 그 다음에 합의제가 추가한다든가. 자, 단독 소유를 공유로 뭐예요? 경정 등기 한다든가. 하여튼 명의가 올라오면 다뭘 줘요? 등기표 정보 줘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행 신청하죠? 직권 보존 등기였던가. 이거는 명의가 올라갔지만 직접 온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법무사 시키면 직접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돈 주고 내가 시킨 거니까. 근데 채권자 대위로 대위로 등기해서 올라갔다든가, 직권 보존 등기에서 올라왔다든가. 그거는 뭐예요? 등기표 정보가 아니에요. 뭘 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자, 대장 맨 아래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한다 그랬죠? 소유권이 바뀌면,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존 등기 전 등기. 이름이 바뀌면 뭐예요? 주소가 바뀌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자, 이름 글자도 글자 이름자 중에서 한 글자가 고치는 거예요. 두 글자 이상 고치는 건 뭐예요? 이름 두 글자 고치는 건다뭐 해줘야 돼? 두 글자 이상 고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소송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자, 이름자 고치면 당연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 경정등기 주소 바뀌는 거. 대부분 주소 바뀌는 거죠.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 등기 소유권의 향상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거기 아닌 것 하게 되면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있죠? 그래서 아닌 거 하게 되면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이런 건 대장이 쓸 일이 아니니까 소유권의 가등기 이런 거 이런 건 대장 소관청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 과세자료 송부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세금 때문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유권의 가등기 있죠? 가등기 이것도 가등기 많이 하면 과세자료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에서 세무서에서 저 통지서 와요. 왜 귀하는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등기를 많이 치느냐? 아?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고 세무서에 과세자료 송부하는 게 공통점은 보존등기하고 뭐예요? 이전등기가 공통점이다. 그렇게만 보기는 하자. 자, 등기세요. 621페이지 전산정보조직에 전자인증인데 뭐 요즘 잘 나오진 않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종합적인 문제는 나올지 모르니까 본인 신청을 그랬을 때 일단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외국인 포함되고요. 예, 상업등기의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법인 있죠?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법인은 예, 가능해요. 그러나 주치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인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이 아니니까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사용자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못한다는 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문 신청하라는 점. 그다음에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뭐예요? 전자인증할 수 있다. 안 돼요. 뭐 하는데? 방문 신청하라는 점. 변호사, 법무사만 할수 있다는 점. 그 사용자 등록은 꼭 전자인증하려면 사용자 등록은 하기 전에 어디 등기소 가서 전자인증 미리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돼. 꼭 관할 등기소 가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대리인에게 전자인증을 위임했죠?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 바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자, 본인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본인이 하려면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청은 뭐예요? 자, 관할 등기소 이외 등기소 관하다 그랬죠? 유효기간은 뭐예요? 3년이에요. 그래서 333이에요. 333.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자, 연장을 뭐예요? 계속 몇 년이라는 얘기죠. 3년 동안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법무사 문제 이래로 제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한한다는 건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33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인증 방법, 그래서 출석주의, 이제 전자 사용자 등록을 등기소에 한번 가서 사용자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은행에 인터넷 뱅킹 하듯이 은행 한번 가잖아, 이거. OPT 있죠? 그거 한번 받기 위해서 한번 갑니다. 자, 그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뭐예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 하잖아, 지금.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번 등기소 가서 뭐야? 공인증 받은 거 있죠? 사용자 등록. 그 다음에는 뭐야? 출석주의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출시세요. 뭐라고? 인감유용을 제출할 자가 공인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유용은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내는 거니까, 인감유용 정보를 송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절차 강론, 이제 강론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되는 뭐예요? 등기법이 어려우신 분은 강론이라도 꼭잘좀 보자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존등기 발표하시고,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최초에 만드는 거죠. 보존등기해야지만이,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보일지 못 쓴다. 네, 거기 이렇게 외우라고 써놨죠. 소보일지 못 쓴다.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단독인데 건국판이 아니라 건시공이다. 그렇게 외워놨죠. 소보일지 못 쓴다가 뭐예요? 절대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객체. 뭐부터? 객체부터. 예, 객체부터 보자.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지. 동산 뭐라고? 일부는 등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 무만의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 못한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앞에 등기 대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기 전부가 대상이지 일부는 못한다. 미등기 공유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1인이 전원해서 하는 건 가능하나 자기 지분은 안 된다. 그다음에 신청에 관한 특칙,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그래서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한다 아니에요. 단독 신청. 그러면 단독 신청하게 되면 일단 보존등기는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자, 이 대장에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최초. 돌아가시면 상속인, 최초, 상속인.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자,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이 된 자,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 자, 건물은 다 뭐예요? 건식은? 시장 구속청장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소유자는 뭐한 자? 등록된 자. 돌아가시면 뭐라고? 상속인 포괄유증자. 네, 국가로부터 이 정도. 그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장상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네,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 이 사람 못해요. 이 사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 그랬었고, 그 밑에 예외,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판결은 뭐예요? 안 되는 판결 하나만 예로 했어요. 예, 건국판. 건물은 누구?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 예,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확인 판결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자, 예컨대 보존등기 말소를 이행하란 판결도 보존등기 할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도 가능하지만, 자, 토지는 국가 상대로 소송하지만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공란이 생기면, 토지는 공란이 생기면 토지는 국가 관할이죠. 국가 상대로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아요. 근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은 지자체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면서 재산세란 세금을 걷는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예, 건물은 절대 뭐예요? 건국판.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건축 상대로. 건국판 없다. 건국판 없다. 그래서 건물은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고거래 듣고 외웁니다. 판결은. 그 다음에 수용은. 미등기일 때 수용은 보존등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시다.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뭐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있죠? 확인. 자, 이건 뭐에 대해서만 그렇다? 건물만 그렇다. 연역적 얘기다. 연역적. 그래서 건식은 건국판 없다. 건식은 있다. 건식은 있는데 건국판 없다. 건식은 뭐예요? 건국판 없다. 건식은 있다. 소보다는 뭐예요? 건국판이 아니라 건식은 있다.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에 관한 특칙 받고,
천부사면 있죠? 절대. 자, 요즘 자주 등장하죠? 예, 네, 천부사면인데 물론 보존등이 주등기하고 천부사면. 신청 절차. 절차 중에서 절대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으니까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을 뭐예요? 뭐할 필요 없어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없으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뭐예요? 물론 보존등기 할때 등기관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신청 근거 기준 있죠? 그런 걸 표시하는데 뭐 그건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자, 보존등기는 권리자만이 하는 거니까 대장 주소증명서면 그다음에 미첨부 의무적 없죠? 단독이니까 등기필지 인감용 되지 않고. 특히 토지거래허가서 같은 거안 내요.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이 허가서는 뭐예요? 거래해야 돼, 거래. 그 토지를 거래해야 된다니까. 보존등기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 이전 등기. 그래서 매매 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지 뭐예요? 지상권. 다 가등기 있죠? 이때만 제공합니다. 왜? 거래. 그냥 보존등기는 내가 신축권 물짓고 내가 바다 매립해서 땅을 취득한 다음에 내가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가 없으니까 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보존등기 꼭 별표를 꼽으세요. 그다음에 거기 625페이지 거기 구분 건물의 보존등기 특칙 일부 원래 일괄적으로 하는데 네거 하려면 남의 것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직권보존등기 특례. 직권보존등기 특례가 뭐예요? 당연히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에서 촉탁이 와요. 법원에서 뭐 온다? 촉탁이. 어떤 촉탁이 오는데? 압류. 압류는 안 돼요. 압류. 가처분. 왜 압류는 그 세무서장이 세금 빨리 걷으려고 보존등기 플러스 체납 처분엔 압류를 같이 해요. 미등기 부동산에.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건 강제 경매예요. 주택 임차권에 임차권에 뭐라고? 등기명령 촉탁 있죠? 자, 이 촉탁이 있으면 이걸 써야 될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그래서 1번 무슨 등기를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거를 등기관이 뭐해 주겠다. 이걸 직권해 줘요, 직권. 그래야지만이 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요거 직권. 을권이자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 쓰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작년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각하사유 중에서 있죠? 이 각하사유 중에서 이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옛날에는 자, 이 동일 건물에 동일 부분에 전세권 등기가 이 부동산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안 받았어요. 왜냐 같은 범위에 예, 성격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작년 10월 달에 법을 개정해갖고요. 예규가 개정되었고, 이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세권보다 뭐예요? 그 대항력이 빠르다면, 동일 범위의 임차권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예, 주택 임차권 등기를 받으라고 이제 작년부터 개정됐으니까, 그거, 자, 우리가 각하사유 중에서, 만약에 뭐예요? 각하사유에서 뭐가 나오면, 각하사유 중에서 다음 중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이건 뭐 민법에서 나올 수도 있죠. 자 뭐라고 나왔으면 다음 중 각하사유가 아닌 것 해서 뭐라고 써 있으면 자 전세권 저그 동일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 주택임차권에 등기 촉탁이 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각하건 각하사유입니다. 아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는 각하사유인데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뭐예요? 선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하하지 않고 뭐 한다고?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확인합니다. 자,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얘기죠? 미등기 부동산은 아니고 아까 각하사유 할때 동일 그 주택이라는 동일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 있다면 그 등기를 뭐예요? 자, 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각하하지 않고 그 실행할 수 있다. 등기 기록에 뭐예요?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 법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제가 뭐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직권보존등기는 딱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여기 가등기 안 들어가고 압류 같은 거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전등기 중요합니다. 이전등기 별표하시고. 자, 소유권 이전등기 중요하죠. 별표하시고. 자, 별표하시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도
아, 소유권 전등기도 객체는 뭐냐면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일부 전등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절대 부동산에 뭐라고 부동산에 일부 전등기는 못해요. 왜?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분할해서 부동산을 전부를 이전해야지 뭐는 안 된다니까요. 일부 전등기라는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일부 전등기는 소유권의 권리예요. 권리의 일부 전등기라는 단독 소유를 공유를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2번. 그때 뭐예요? 갑의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전해갖고 을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에서 을이 몇 분의 몇을 2분의 1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일부 지분을 또 이전할 수 있죠? 이게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예요. 어? 자, 그래서 거기 625페이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란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있죠? 법률행위는 뭐예요? 매매 증여 그 법률행위. 법률규정은 뭔데? 아, 상속 뭐예요? 수용이라고 법률규정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부동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자, 토지를 뭐예요? 100하고 101이라고 두 개를 나눠갖고 그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닌 권리의 일부를 이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뭐예요? 보존등기가 이전등기가 나오면 많이 뭐예요? 많이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다섯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하자. 자, 이 원인 행위가 보통 뭐예요? 이 다섯 가지가 잘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매매가 특히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는데, 자, 원인이 매매,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유정, 수용, 그다음에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매매는 두 가지. 몇 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아까 봤죠? 이후에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등기소 가기 전에 자, 구청 들려서 아니면 뭐예요? 군청 들려서 아니면 시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 필증 상에 부동산이 두개 이상이거나 매매 목록 얘기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한 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의무자 권리자가 당사자가 다수라면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자 우리가 종전에는 매매 목록은 한 개일 때는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그러면 틀렸는데 작년하고 뭐예요? 작년하고 재작년 때는 뭐예요? 특히 작년에는 이 실거래 금액을 어디에 기재하게 되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상단에 써요. 그러니까 매매 목록을 낼 때는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매매 목록 번호를 쓰면 되는데 매매 목록을 내지 않을 때는 그 실거래 금액은 어디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상단 있죠? 소유권자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래에 쓴다 그 얘기입니다. 갑구에 쓴다 갑구에.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래서 거기 625페이지에 그자 625페이지에 그 신청 절차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를 할 때는 신청서에 지분 표시하고 만약에 공임을 분할 특이하게 쓸 때는 이를 기록하는데 거기 그자맨 밑에서 두 번째 2006년 1월 이후는 거래 신고 필증 그다음에 매매 목록 있죠? 자 특히 뭐예요? 등기 원인 인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를 이전등기 할 때는 2006년 1월 이후에는 자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당사자가 뭐라고? 다쓸때 그렇다는 점. 이전에 물론 검인받았어요. 그다음에 626페이지에 자 거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이전등기는 뭐예요? 매매라는 반대급부한 날부터 60일. 예, 증여는 뭐라고? 자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고 60일이고 그죠? 60일의 의무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 지분만에 안 되는 거두개 있죠? 상속등기하고 보상 없다.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그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상속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상속 등기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항상 뭐예요? 아, 단독이죠? 일단 뭐 단독 신청이고. 그다음에 자기 몸 안에, 지분 안에 상속 등기 보상 없다.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협의 분할이 원칙이니까 뭐가 원칙이에요? 예,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자, 이 사람이 협의 분할 안 하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법정 상속 분대로 하죠. 아무리 법정 상속 분대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할수 있어요? 협의 분할로 고칠 수 있어요. 예, 고칠 때 나중에 고쳤다 해서 변경 등기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뭐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경정 등기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쌍거래 사본 유증. 자, 유증은 뭐예요? 공동이에요. 무조건 공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상속. 자, 상속. 그다음에 신탁. 신탁. 신. 수용. 신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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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전 등기할 때 단독입니다. 신상수. 그러니까 유증은 뭐예요? 당연히 증자들하고 무조건 공동이에요. 증자. 공동. 공동이청이에요. 뭐 포괄 유증은 단독이고 특정 유증은 말도 안 돼. 다 단독. 다 공동입니다. 그다음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뭘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사망하시면서 자,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자, 1번. 이 자, 누가 이 갑이라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혼외 자식을한테 유증의 증여를 하죠. 그리고 이 갑이 사망하시면 이제 얘한테 이제 유언장이 가고. 그러니까 사망하면 일단 A가 소유권 취득하죠, 먼저. A가 먼저 취득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유증의 원인 날짜가 이제 사망한 날로 쓰는 건 다인데, 날짜가 일단 죽으면 돌아가시면 일단 누가 이 A가 먼저 뭐예요?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유언장을 얘가 나중에 받고 이 유언장 갖고 얘를 상대한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공동이청이에요. 그게 당연히 뭐예요? 죽은 사람이 들은 공동만 들어오니까. 아까 그랬죠? 매매계약 후에 갑이 사망하면 계약한 다음에 사망하면 뭐예요? 당연히 포괄승계를 등기처 하듯이 이렇게 2번 이 A가 상속 등기 안 하고 이 을한테 뭐예요? 원인을 모르 해서 유증해서 등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증에 대하게 되면 거기 2번 신청해서 항상 공동이에요. 공동이고 뭘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용하게 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미등기 수용은 보존등기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기등기, 등기된 거에 대해서 수용할 때는 비록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 형식을 밟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밟는데 자,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인데 만약에 뭐예요? 국가기관 관공서가 기업자라면 관공서가 기업자라면 뭐예요? 당연히 촉탁 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용의 성질상 자, 이 지역에 뭐예요? 평택 대출이 땅에 여기 미분부대 들었으니까 보상금을 다 주고 자, 거기 그 등기를 다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용에 한 등기, 자, 등기 맞추면 뭐하고 뭐하고 상속 등기.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이 상속 등기하고 상속 등기와 지역권 제외한 지역권을 뭐라고 제외한 뭐예요?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이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자, 없는 등기는 다 말소하는데 안 되는 거는 뭐라고? 상속과 지역권은 말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하자면, 만약에 뭐예요? 공사가 실효가 됐어요. 아, 거기에 공사를 안 하겠다 하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해야 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동 말소예요. 자, 이건 잘 등장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절대 수용은 신청을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지. 단독 말소는 없어요. 직권 말소 아니면 뭐라고? 공동으로 실효 나올 때 공동 말소예요. 실효 나올 때. 그래서 거기에, 자, 627페이지에 수용하게 되면 단독과 촉탁이고, 촌부정본 있죠? 원인은 수용이고,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래요. 수용 시기, 수용 개시래요. 재결 날짜가 아니에요. 수용 개시래요. 일단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다. 그 재결할 때, 그 재결일이 아니라는 게 수용개시일이지. 협의성립확인서 있죠? 그게 그 원인징수예요. 그 다음에 직권, 그래서 수용에 한 이전기 후에는 소유권과 이외 권리는 다 말소하는데, 부동산을 존재하는 지역권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 재결이 존속인정된 권리는 외울 거고요. 그래서 상속등기 지역권 두 가지 외우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실효. 뭐가 되면? 실효하게 되면 뭐예요? 공동말소다. 그 쌍가루 6번에 그 진정명 회복 있죠? 진정명 회복은 왜 나왔냐 하게 되면
이 진정명의 회복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과 짜고 통정회사에서 등겨놨어요. 민법 108조 가장매매 통정회사. 근데 우리 갑 몰래 뭐예요? 1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할 때 A한테 저당권 설정했을 때이 사람은 뭐예요? 열받죠?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열받으니까 이등기 말살라고 판결받고 소송해서 말살라 했더니 A가 승낙을 안 해주니까 말소가 안 돼요. 그럼 할수 없이 뭐예요? 말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뭐예요? 말소등기 안 하고 직접 뭐해 오는 거예요? 이전 등기해 오는 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판례도 가장매매가 나오고 판례가 선의 저당권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 있다야. 없다라고 하면 튄다니까. 근데 여러분 소가 왜? 그 선의 삼재라고 하니까. 이거 안고 사야 돼. 안고 가져와야 돼. 안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진정명의회복이라는 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지만 이거는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니까. 어? 날짜가 없어. 이건 다 날짜 있죠? 매매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돌아가신 날짜, 수용식이 다 있죠? 이건 뭐가 없다는 게 등기 원인은 존재하는데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연 월일 있죠? 원인 날짜, 원인 일자가 없다는 게 원인 일자. 어? 일정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627페이지에 2번 신청 절차 등기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동이라 그랬죠? 왜? 신상수 빼놓고 다 공동인청인데 공동일 때는 원인 증서가 없지만 안 하니까 판결 발사할 때는 뭐예요? 판결서가 원인 섬이다. 공동일 경우에 등기필지 인감용 대장을 첨부하지만 토지거래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은 거래가 계약 거래가 아니잖아요. 농지 취득차익이면도 뭐예요? 왜? 내거 내가 다시 오는데. 필요하지 않다니까. 왜? 계약이 아니니까 검의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요. 이 다섯 가지가, 이게 이제 이거를 1, 2, 3, 도법원에서 합칠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가? 이게 이제 두번 정도 계속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수용 같은 것도 한번 봐둬야 돼요. 수용도 제법 많이 나오니까. 이 다섯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다섯 가지만 거기, 별표하시고, 이전 등기 전체적으로 별표하시고, 다섯 가지만 정리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